먼저 BTS의 맏형 진이 지난 28일 첫 번째 솔로 싱글을 발표하며 개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우주 비행사라는 뜻의 The Astronaut은 콜드플레이의 보컬 크리스 마틴이 작사, 작곡은 물론 연주까지 참여한 곡인데요. 진은 싱글 공개 당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린 밴드 콜드플레이의 콘서트에 깜짝 출연해 첫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이 노래 너무 좋더라고요. 진은 이번 노래로 아이튠즈 월드차트 100개국에서 1위를 한 것에 이어 오리콘 데일리 차트 정상을 차지하는 등 글로벌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진은 가수 활동뿐 아니라 방송 예능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는데요. 아메리카노를 마신다. 우리가 이렇게 저 진짜 호두밥을 떠는 게 아니고 네. 사실 BTS는 아 그럼요. 뭐. 아니 그리고 그래. 아, 월드스타 아니에요. 진이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슈퍼스타라고 언급했어요. 근데 그건 맞아. 아니, 네.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아, 맞아. 그렇죠. 네, 런닝맨에 출연해 재치 있는 입담을 선보이며 성공적인 예능 신고식도 치렀습니다. 미국 싱어송라이터 찰리 푸스와 협업한 노래를 발표했던 BTS의 막내 정국. 최근 홀로 카타르에 방문해 화제가 됐습니다. 카타르에서 보낸 전세기를 타고 도하를 방문한 정국은 국빈급의 대우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정국은 도하에 머무는 동안 시내 곳곳을 다니며 영상 촬영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국이 전용기까지 타고 카타르 간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사실 없는데요. 현지에서 정국과 함께 있던 남성이 카타르의 유명한 뮤지션 파룩 데뷔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 노래를 만드는 등 관련 일을 하고 있는 분인데요. 정국 씨가 월드컵 홍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정국이 어떤 홍보 활동에 참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얼마 전 스페인의 한 유력 스포츠지는 콜롬비아 소식통을 인용해 BTS가 샤키라, 두아리파님과 함께 카타르 월드컵 개막식 무대에서 특별 공연을 펼친다고도 보도했죠. 기대되네요. 과연 소문대로 전 세계 스포츠 축제인 월드컵 무대에 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 BTS의 리더 RM도 솔로 활동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RM은 최근 팝스타 퍼렐 윌리엄스와 함께 미국 유명 음악지죠. 롤링스톤의 표지를 장식하며 진행한 인터뷰에서 솔로 앨범 계획을 얘기했습니다. Yo, I gotta stop this for a bit. I gotta shut it down and just, you know, fall from it away and then just see what's going on. So that's how I got to concentrate on my just solo. 감성을 좀 테마로 프로듀서로 능력도 뛰어난 RM이기에 그의 첫 솔로 앨범에 대한 기대가 정말 큰데요. 낭만 고양이를 부른 체리 필터와 콜래버레이션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새 노래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그리고 제이홉은 최근 크러쉬의 새 노래 러시아어에 참여하며 솔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요. 슈가, 비, 지민도 각자 개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의 파워가 워낙 거대했기 때문에 단체 활동만큼은 나오지 않겠지만 이 계기를 통해서 멤버들의 개성 그리고 멤버들이 지향하는 바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간다는 점에서 방탄소년단 그룹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전망합니다. 7인 7색을 선보일 BTS가 솔로 활동으로 또 어떤 기록을 세울지 지켜보며 또 응원하겠습니다.